네, 반갑습니다. 건강원 기금을 내겠습니다. 자, 오전에 우리가 대구에서요, 건강원 이렇게 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다른 일 하신다고 기계를 저렴하게 넘긴다고 해서 경남 하동에 보시는 마치 기계가 넘어왔습니다. 기계가 넘어왔고요. 지금 기계를 전체 여기 온거 여기서 싹 테스트를 저런 키고 저것도 포장해보고 이것도 저는 키고 저것도 다 켰는데 이것도 이제 전원은 다 돌았어요. 근데 워낙 싸게 가깝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 일로 와보세요. 우리가 좀 신경을 쓰는 건 핸들 추출기 이게 잘 되냐 이게 신경 썼죠? 이 세대. 그다음에 포장기 한대 덤으로 왔어요. 그다음에 여기 호박 과일 분쇄기 덤으로 왔어요. 체이파쇄기 좀 이게 구형인데 이거 덤으로 왔고요. 기타 여기 박스 덤으로 왔고요. 그 다음에 기타, 바구니, 뭐, 기타, 주걱, 뭐, 여기 홍삼 중탕기, 3구짜리 덤으로 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냥 간단하게 보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핸들 추출기 간단하게 작동한 거 했는데요. 한번 우리 여기 작업하실 분하고 같이 한번 외워보고 또이 영상을 계속 안 물어보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들 추출기인데요. 앞으로 여기서 흑염소집을 할 거요. 흑염소집을 하는데, 흑염소집을 한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작동 순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밸브 세 개를 잠근다고 합니다. 참 잘했어요. 그 다음 뭐 넣나요? 그다음에 부직포 깔고 부직포를 안에 넣습니다. 내용물 내용물을 넣습니다. 물을. 물 예, 잘했습니다. 솥단지 약 5cm, 4cm 밑까지 물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문 잠그고 예, 볼트를 잠갑니다. 그 다음에, 밸브를 잠갑니다. 아, 참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일로 와서, 기판에 와서, 전원을 켜고, 켜봅시다. 전원을 켜고, 온도를 130도 설정합니다. 시간을 3시간 30분 설정합니다. 그리고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래불이 와요. 여기까지 1차 불을 했죠? 그러면 1차 불이 소화되는 거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 다시 합니다. 여기 몇 도대가 되면 확인합니까? 예, 130도 되면 우리가 1차 가열했다 했으니까 이제 김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때 전원을 끄고, 그 다음에 에어 밸브를 서서히 열어서 쭉 서서히 됐습니다. 일단 열었다고 치고 시끄러운 게 봤고요. 압력이 0될 때까지 빼주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되면 1차 끝났어요. 그러면 다시 2차를 합니다. 약 0이 됐을 때 30분 정도 있다가 다시 2차를 하는 게 압력 숙제로 이거 잠그야 되겠죠? 잠그고 다시 전원을 킵니다. 켜보세요. 전원 껐다 켜봐. 자, 이렇게 꺼진 상태에서 내가 뺐잖아요. 2차 불을 붙이기 위해서 켜야 되겠죠. 켜보세요. 그리고 130도, 3시간 30분 넣고, 바로 동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2차는 아까 2차와 똑같이 그런 가는 거죠. 3차까지는 가고, 4차에는 전원을 끄고. 전원을 끄고, 4차에는 이 에어 밸브로 넘겨버리면, 이 약물이 포장기로 못 가니까 4차만은 이 밸브를 열지 않고 약물 나가는 요 밸브 그쵸? 세봉을 넘긴다겠죠? 그리고 포장한다겠죠? 그리고 나머지 다 넘긴다겠죠? 그 다음에 일로 와서 나머지 다 포장을 했습니다. 동물집이기 때문에 관이 비누처럼 막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로 세 건, 네건 넣어서 청소 옆에 한번 해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까지 다 됐죠? 뭐이 영상을 처음부터 연락은 좀 힘들으니까 유튜브 방송을 이제 클릭하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쭉 보시고 또 사람이 궁금할 수가 있어요. 궁금하면 010-6614-261로 전화 주시면 아무 때나 제가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하실 때요, 여기는 어쩌고 저쩌고 늦으니까 미안한데요, 뭐 바쁘신데, 이런 얘기 하셔요. 시간 가니까. 그냥 딱 물어보실 분 말씀하시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 건강원 기계몰에서 건강원 기계 중고 사고 팔고, 여러분들이 건강원
중고를 저렴하게 사고 싶은데 건강기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작동전원도 모르고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기계문에서 유튜브 하는 죄로 기계를 다 가서 이 기계는 사도 될 기계인가를 진찰해주고 또 이렇게 설치도 해주고 또 작동방법을 알려주면은 뽕 먹고 알 먹고 숫자는 좋아요. 그래서 건강한 기계 팔 사람은 좀 싸지만 후딱 팔려서 좋고 또 살 사람은 적은 비용으로 이 중탕 노하우 기계 에이스까지 같이 받은 게 좋고 좋아요 안 좋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건강한 기계물 구독 좋아요 모든 시청자들 건강하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